이곳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한국의 전통 정자를 만드는 이곳에 오늘의 아빠가 있다는데요. 네? 이분이 바로 아빠 크리시나 씨입니다. 그래, 그래. 네. 오늘은 완성품을 내보내는 날이라 바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 아, 여기 한국에는 일을 하는 힘들지만 괜찮아요. 여기 한국에 와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아빠는 3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요. 글쎄 한국말이면 말, 일이면 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배우고 익혀서 회사에서 어떤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직원이라고 하네요. 하자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일을 잘하고 늦고 어쩌고 간에 하자가 없이 일을 잘하더라고 해가. 반사장님, 뭐 하시지요? 텔레비전 보고 싶겠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한살짜리가 더 보고 싶겠다. 네. 뭐, 이거 첫째 딸이에요. 첫 딸이야? 네. 너무 사랑해요. 작은 딸이요? 작은 딸부터 같이 나오네? 네. 그래. 네?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외국인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 서로 예의가 통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사진 딱 보면 이게 기분이 더 좋고 이 이모들이 힘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일 하다가는 힘들면 우리 딸이는 사진 계속 봐요. 아빠 크리시나 씨의 고향은요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지붕 아래 고요히 자리 잡은 네팔입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산속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 바로 포카라에 그리운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큰딸 푸남입니다. 이제 13살인 푸남은 아빠의 외모뿐 아니라 꼼꼼한 성격까지 똑 닮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요. 밥 한번 먹이려면 온 난리를 치르게 만드는 요 녀석이 바로 로린입니다. 5살 말썽쟁이 로린이 때를 쓸 때면 달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아빠가 집을 비운 지 3년째지만 새 모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아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언니 푸남과 동생 로린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집에서 때를 쓰던 로린. 과연 교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Good morning, all of you. Good morning. Good morning. 흥이 많아서 노래와 춤추는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는군요. 로리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글자도 또박또박 아주 야무지죠. 자, 이번에는 큰딸 푸남의 반을 찾아가 봤는데요.
देऊ लयो पढाइ सुनाइदेऊ आफूले आफ्नै काम गर्नुपर्छ आफूले काम आफैलाई मालिक बनाउँछ अर्को अर्काको काम गर्नाले नोकर बनिन्छ त्यसैले चाहिँ केही छैन ऊ चाहिँ एकदमै राम्रो छ असल छ त्यसैले ठिकै छ सँगै हुनु र फरक टाढा हुनु त फरक भइहाल्छ नि होइन र अपनत्वमा फरक हुन्छ अरू त ठिकै छ उसले त्यस्तो फिल गरेको मैले थाहा छैन푸남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미술 수업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각자 마음에 담아둔 것이나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과연 푸남이 뭘 그리나 봤더니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히말라야의 아이들답게 산을 그리기도 하고 동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글쎄 푸남은요. 푸남 너 아빠 품이 그립고 아빠 손을 잡아보고 싶구나. 이거 바바코 드로잉 거. 우리 바바라이 마야 갈쥬. 바바코 나시 라우자. 이거 바바라 만 갈쥬. 두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서야 엄마가 겨우 한숨을 돌리는데요. 이럴 때면 보고 또 봐도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람, 남편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이 맨 부라코 포토, 이거 쟤 와 네팔 온다고 포토, 이거 쟤 코리아 가입 시퍼타운으로 와고, 쟤 오늘 와서, 쟤는 처음에 내내 와 보일라 야옹 본다 보니, 남로 오늘 와서 연습 오늘 와고 사, 모타운으로 와서 보일라 온다 야 감가다 해리 데레, 코리아 가이라 데레네 모타운으로 와서 연습 오늘 와서 남로 오늘 와서 야 데레, 감마 박돌 바이라 가는 보다 해리 데티. 아 그렇게 좋아요? 예 또 말 봐서 그래. 아, 맞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엄마인가 싶었더니 그래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두 딸의 엄마이기에 겉으로는 단단한 척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남편의 손길이 그리운 여린 아내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사실 엄마와 아빠는요, 부부의 연을 맺기까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래더라, 아무래 아티스트 저희는 또 네팔마 일본이 어제 됐을 가스코 구라로 보이락서 아무래 구룡 번이 뭐지 얼리까지 둘러 잡고 번이 오죠 네팔리라 세안오 번죠 아니 छोरी अब सानो जातकोमा गएपछि जसलाई पनि अलिकति आफन्तदेखि लिएर सबैको कुरा सुन्नुपर्छ नि त मम्मी बाबालाई पनि त्यही भएर 엄마 소남과 아빠 크리시나는 대학 시절 만났어요. 서로에게 끌려 사랑을 했지만 아빠와 엄마의 신분 차이가 방해물이 되었고 결국 엄마 집안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군요. 신부성하고 신랑 성이 달라서 결혼식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도망가요. 사랑에 빠져서 만나서 나중에 우리는 부모님께서 이야기도 못하고 우리는 도망갔어요. 그렇게 사랑의 도피를 감행했던 아빠와 엄마. 그 사랑의 결실인 두 아이가 학교에 있을 시간 엄마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 가르바세라 이렇게 이렇게 가는 메로 부달레 와까지 감 가는 바사 두가 가는 바사 마판이 알리까지 벌써 감아오수 안해라 감마잔 라고 엄마가 일을 한다는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사실 아빠는요, 한국에 오기 전 간판 가게를 했는데 딸을 너무 사랑해서 가게 이름도 푸남이라고 짓고 사진도 크게 넣었다지 뭡니까. 네, 나오세요. 네, 러브인 아요. 맞아요. 지금은 아빠의 사촌동생이 인수해서 운영 중인데요. 엄마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낮에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बोर्डहरु टास्छु यो सफा गर्दिने हेल्प गर्छु अनि अरुहरु काम पनि हुन्छ सानो सानो कामहरु सबै गर्छु थोरै थोरै 남편이 한국으로 가기 전에는 늘 함께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일이 고되다는 생각보다는 남편 생각이 나서 좋다네요. 아주 아우차 보일라 मेरो बुढाको पसल यही नै थियो म यो बाटो हिँड्दा पनि उहाँले मलाई एकदमै हेर्नुहुन्थ्यो नजर राख्नुहुन्थ्यो अनि पछि बिहे भएपछि पनि मलाई हामी बस् बुढाकोले काम गर्दादेखिको सामानहरू यो सामानहरू हेर्दाखेरि यहाँ काम गरिराख्दा उहाँको एकदमै याद आउँछ न्यास्रो लाग्छ 아빠와 엄마가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꼭 오겠죠? 간판가게에서 일하는 엄마는 한나절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요. 아직 막내 로린이 5살이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로린, 너 어딜 그렇게 보고 있니? 언제나 밝고 당당한 로린이지만 시무룩해질 때가 있습니다. 로린, 바보라 가라가라 미쳐 가니 그런 말 나이라 된지라. 맞아? 마미, 바보 까이라 오니 가라. 우리 바보고 바바 치때 오는 차라. 까이. 헤리 왔나나. 바보고 야 다쳐. 낯설 라고. 파티. 헤리 라고. 오. 태어나서 1년이 좀 더 지나고 헤어진 아빠. 로리는 그런 아빠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빠의 빈자리는 엄마에게도 힘든데 5살 아이 마음에는 더 클 수밖에 없겠죠.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로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머나, 맘마 먹이고 있구나. 로린은 아빠가 사준 이 곰인형을 가장 좋아한대요. 로린! 나요? 로린! 아우, 봤어. 니가 안 되나? 아우, 봤어. 땡큐. 까버릴래. 또 까버릴래. 또 까버릴래. 또 까버릴래. 또 까버릴래. 나루노 바바 아니 그렇게 보고 봤던 아빠인데 로린 너 왜 우니?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바바 하이. 제 이름은 뭐냐? 제 이름은 로린이 빨리. 싸우는 데는 저기 아이. 괜히 우나 벌써 내일이 번나 벌써 하세요 저기. 세상에나 이건 무슨 상황이죠? 갑자기 언니 탓을 하고 전화기를 독차지하다니요. 동생을 생각하는 언니와 달리 로리는 아빠를 독점합니다. 아빠의 노래에 맞춰 아주 신이 났네요. 언니인 푸남도 아빠가 보고 싶죠. 봐봐. 마우고 내리면서 먼저. 그런데 어머 로린 그러면 안 되지. 푸남은 그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또 다시 아빠를 뺏어 온 로린. 아무리 의젓한 언니지만 이럴 때는 서럽습니다.
रुन हुँदैन सानो तिमी अब यति ठुलो भइसकेछ है।아빠가 푸남을 위로하자 노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니를 위로합니다. 우리 딸도 사랑해요. 우리 예쁜 딸도 사랑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일하랴, 새로운 기술도 배우랴, 빡빡한 하루를 보낸 아빠입니다. 그 돈으로 40만 원 부인 쓰고 15만 원 우리 부모님 쓸 수 있어요. 다 돈이 필요 없고 15만 원 정도 빼고 다 돈이 네팔에 보내요. 당장은 많은 걸 해주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을 언젠간 두 딸도 알아주겠죠? 두 딸은 휴일에 어떻게 지낼까요? 어머나, 때 쓰는 데는 아주 1등인 로린이 오늘 청소를 다 하고 있네요. 어머, 기특해라. 오늘따라 두 자매가 청소며 음식 장만에 아주 분주합니다. 예, 원아, 반대가 되지? 몰래, 엄마는 온다고. 아빠 사랑 쟁탈전만 아니면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정좋은 자매인데요. 그나저나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건 보니 도시락인 것 같은데 어딜 가려나 봐요? 발걸음도 가볍게 신나게 찾아간 곳은 엄마가 일하는 간판 가게였습니다. 가끔 언니 푸남이 동생 노린을 놀려먹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아빠가 만든 간판입니다.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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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많은 로린이 언니에게 가장 샘을 내는 거죠. 로린이 도깐 오. 오늘 मेरो बाबा 아이라 아니 मेरो 포토 다스 디는ंछ मेरो 나름 लेख दिनुंछ भन्दै उनी लोरिन को 포토 लोरिन को 나름 है ला साथी बनालो साथी 아야 아빠 말만 나오면 신랑이를 버렸다가도 또 아빠 이야기로 화해를 하는 아빠 바라기 잠입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는데요. 갈 때마다 과일이며 식료품까지 다 챙길 게 많습니다. 워낙 오지인 산속마을에 살다 보니 챙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소남 씨가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만져보기만 해야 했던 홀례복. 차마 힘들게 일하는 남편에게 내색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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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ढिलो भइसक्यो ल हैन गाउँ जान चाहिँ एकदमै गाह्रो छ हामी तीन पल्टसम्म बस चेन्ज गरेर बल्ल पुगिन्छ गाउँमा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니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신분제도. 하지만 그 옛날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아빠의 집안은 도시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어서 산속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할머니. 그리고 이분이 할아버지십니다. 산천적. 아, 아주 산천적. 아. 야, 바하라라 거스테리 모타 한 배우니 산. 신으로 바바바바리 우르카고니 나니 이점이. 이 화시 또 화시. 할머니가 들려주는 아빠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좋기만 합니다. मेरो बुढा यही हुँदाखेरि कोरियाना जाँदा हामी गाउँमा आउँदा बस्दाखेरि यहीँ बस्थ्यौँ यहीँ सुत्थ्यौँ यो हाम्रो बेडरुम हो यहाँ उहाँसँग बसेको खाएको धेरै सम्झनाहरू छ यहाँ आउँदाखेरि उहाँको याद आउँछ अम्मा आप्पा वेगाचिबे घरोन बान्देरो दोमाङल हेया हेको कुत्ते इगोसेसो 1년 반을 살았대요 तिमीले यसरी भा म यस्तै मोटो भइरहेको छु पहिल्यैदेखि तिमीले यस्तो भाँडा माझ्दै देखेर पहिलेको याद आउँछ कि म यहाँ बस्दा पनि खुसी नै थिएँ रमाइलो थिएँ तपाईँहरूसँग बस्न पाउँदाखेरि रमाइलो लाग्थ्यो सबै राम्रै थियो याद आउँछ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게 참 많습니다 अब बुहारीलाई बिहा गरेर ल्याइयो अब बुहारीलाई गाह्रो अब हामीलाई गाह्रो भए पनि बुहारीलाई गाह्रो नहोस् भनेर हामीले त्यति माया गरेको बिहा गरेर ल्याइयो अब सानैमा अब हामीले माया नगरेर कसले गर्छ र आप्पाए गोयाङ माहौलेनन आजिक जन्गी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जाऊ चलाउनु जाऊ तिमी धुवाले आत्तिउ जाऊ म गाउँछु जा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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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तिमी जा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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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만 두고 나가겠습니까?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1년 반을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도시로 나가야 했던 아빠와 엄마. 그럼 내려 온사 얘다. 하우 야 띠. 님을 내려 온사 얘야. 뭐는 언나 하우 데티 하인사 하우. 하우 하우. 아주 빨리 하면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일이 좋은데 아빠도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안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타국살이를 하는 아들이 전해온 소식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14살에 고향을 떠나 혼자서 도시로 갔던 아빠 크리시나.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아들이 이제는 타국에서 고생을 하다니 미안한 게 참 많은 어머니입니다. 아마 운이 하니가 서리서리 바에 가라바라 보이사 도킨티요. 서리서리는 와 수호시다 하니 번니 거르티. 아미 아바시에네 대신바라 두호 파고. 서라레비니 두호 거라라 두호 파고 서리서리는 자스테 두호 타네라 거레. 포하라 바시비니 마티에나 가자 주로 하이나. 베세니 두호 파고 베세니 두호 파라 바시고 포하라. 비안하다 벨 비안하니 벨케 보고 시드니 거라는 버레고.